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은 5월 우리 독서 교육과정의 교과서를 보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5월 둘째 주가 되었죠, 벌써. 네. 아, 우리가 그간 하여튼 3, 4월에 화법하고 작문을 마무리를 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3, 4월 공부를 했다고 해서 그걸 다 알고 다 머릿속에 뭐 외우고 입력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 앞으로 이제 뭘 할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험 보는 그날까지, 그죠? 기존에 했던 것들을 계속 반복해 가면서,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장해 가는 걸로 가야 된다. 물론 새로운 것들이 이제 앞으로 또 지금 시간부터 시작되지만, 시작될 때는 시작되는 것에 푹 빠져서 내 정신과 마음을 또 몸을 모두 이곳에 투자를 하는데 대신에 그 화법과 작문 부분은 우리가 아마 3, 4월에 했던 것처럼 깊게 여러분들이 들어가지 못할 거야. 그래도 여기에 푹 빠질 땐 빠지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독서를 하고 있으니까 작문과 화법은 이제 몰라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어찌됐건 기본 이론 우리가 1, 2월에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들을 역시 한번 이렇게 훑어읽기. 훑어보는 거야. 제목부터 자꾸. 반복적으로. 그럼 익숙해져요. 점점점 갈수록. 그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잘 모르거나 좀 이해가 안 된다라는 부분은 이론을 붙여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해보고 또 3, 4월에 했던 교육과정 관련된 부분은 무조건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대문에다가 문패를 달아줬어요. 그 지도를 여러분 보러 만들라고도 했고, 제가 맨 앞에 붙여줬습니다. 그걸 먼저 보는 거야. 쭉 성취기준, 해설, 성취기준만 보기도 하고, 해설과 함께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내가 혹시 잘 알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본인을 잘 알지 못하면, 상위인지가 되지 않으면, 아, 그냥 시간이 흘러가니까, 나는 10시간 정도 공부했으니까, 그냥 뭐가 되겠지라는 거는 통하지 않는다.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3, 4월에 했던 성취기준과 해설을 검토하는 거야. 하다 보면, 나는 이거 알 것도 같아. 어떤 것은 나 이거 설명도 할수 있겠어. 근데 어떤 건알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거는 완전 생소하고. 이런 부분들을 골라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골라내야 돼. 이제는 그런 시점이 됐어요. 완벽하게 공부했다는 게 아니라, 나는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알듯말듯 애매하고, 무엇이 아직도 내 것이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그걸 파악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고 있는 건 다시 대신에 빠르겠죠. 이제 잘 알게 된건 빠르겠죠. 빠르게 훑어보는 거고, 애매한 건왜 애매한지, 애매한 부분을 없애려면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지, 아예 여러 번 이거 봐도 모르겠다라는 부분은, 아, 내가 이거는 이렇게 나온다면 내가 이건 설명할 수 없겠구나, 쓸수 없겠구나. 이렇게 자기 관찰이 되지 않, 자기 통찰이 되지 않으면, 그죠? 모든 걸다 알고 갈 수는 없어.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죠? 다만, 이렇게 자꾸 내가 약한 게 무엇인지, 강한 게 무엇인지, 애매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자꾸 검토해 가면서 시험 볼 때까지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푹 빠져라. 이제 독서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그죠? 무엇을?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찌됐건, 3, 4월부터 공식적으로 스터디를 운영을 해서 지금 화법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제 작문에 아마 들어갈 거로 알고 있는데요. 기출이 보이기 시작하면 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난 답을 딱딱딱 이게 아니라, 아, 기출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구나. 기출 문제가 이 교수님들이 기출 문제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 또는 교육과정 또는 독해 이런 부분을 이렇게 활용해서 쓰고 있구나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면, 보여야 돼. 어찌됐건 진행이 되면서 시간이. 그러면 많은 허튼 짓 하던 거를 다 멈추게 돼요. 하지 않게 된다는 거야. 그죠? 화법이 어찌됐건 큰 과정이야. 정말 힘든 과정입니다, 이 과정들이. 내가 공부를 하고 또 함께 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여러분이 궁금했던 걸
통해서 설명하고 그걸로 끝나지도 않아요. 그걸로 또 다 눈이 떠지지도 않아. 그리고 문제를 보면 또 잘 몰라. 맞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우리가 이게 당연한 거지 우리가 자꾸 당연한 걸 혼동합니다. 당연한 게 한번 보고 한번 풀고 한번 이야기 나누면 그걸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 당연하다고. 그거 당연하지 않다. 우리가 당연함과 당연하지 않음을 혼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초는 끝까지 가야 되는 끝까지 시험 보기 전날까지 이런 마음을 가져라. 가져야 여러분 마음도 좀 가벼워지고 아, 지금 모르면 차차차차 반복적으로 보면서 또 설명 들으면서 차차차차 알게 되고 또 문제화된 거를 또 풀면서 그럼 또 시각이 달라져. 내가 있는 기출문제를 그대로 풀 때와 이게 문제화되어서 다른 형태로 변형이 되어서 문제로 대할 때는 느낌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아, 한 번 본 게를 알아지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럴 일은 죽어도 생기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야.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변형된 부분 다시 생각하고 또 들어보고 풀어보고 읽어보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점점 아주 조금씩 그렇게 변화되어 나간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5월에도 여러분들 그래도 다 거의 다 익숙한 또 분들인 것 같은가 좀 달라졌나 뭐가 달라졌는지 내면이 달라졌는지 뭐 그렇죠? 근데 이 저랑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 내가 내주는 숙제도 많고 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많고 강사가 지가 다 해주면 되지 다 해주고 요거 나와요 이렇게 하고 아 난 요거만 보고 요거만 가면 되겠구나라고 하면 좋은데 뭐 시키지 하라고 하지 숙제해오라고 하지 도장 찍어준다고 하지 안 오면 협박하지 이게 힘듭니다. 아 그걸 잘 견뎌내 주어서 고맙고 물론 1월부터 또는 3월부터 그게 바로 곰이 사람이 되는 길이에요. 호랑이는 어떻게 됐죠? 못 견딘 거야. 그 진짜를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진짜를. 진짜 공부하는 걸 가르쳐주면 그걸 견디기가 힘들어. 왜? 난 빨리 하고 싶고 대충 해도 빨리 되고 싶고 핵심만 찝어줘서 그것만 딱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고 싶고 이게 우리가 모두 가진 욕망이야. 사실은. 어떤 일에서든지 빨리 되고 싶고. 그렇죠? 근데 그걸로는 결코 인간이 될 수 없다. 하여튼 여러분들 꾸준히 이렇게 정말 여러분도 대단하고 나도 대단 아니, 나는 뭐 그냥 난 별거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와서 수업도 듣고 공부도 하고 또 과제도 하고 해주는 모습 진짜 하여튼 고맙다는 또 좋은 선생님으로 거듭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기 앞서 하여튼 어떻게 진행될 건지는 3, 4월과 동일하지만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 5월이죠. 독서 교육 과정의 교과서는 4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주로. 5월에는 어찌됐건 독서 교육 과정. 서가 4주간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우리가 이미 했지만 머릿속에 크게 그려두면 돼요. 별게 없어.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지어놓으면 의외로 분량이 적게 느껴집니다. 그냥 독서교육과정 이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분량이 막연하지만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딱 떠올릴 수 있는 건 중학교 교육과정. 이렇게 그냥 나눠놓으면 돼. 그래야 공부하기가 편해요. 자꾸 이렇게 분산을 시킵니다. 그죠? 중학교 교육과정을 할 것이고 독서교육과정 그 다음에 고등학교 현재 1학년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원투 몇 개 안 되죠. 6개 정도밖에 안 되죠. 독서는 뭐 11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부분이 아예 독서는 독서 문법과 관련 같이 묶여 있긴 하지만 독서교육과정의 교과서가 심화된 부분 이렇게 세 파트로 여러분들이 크게 구분해서 공부할 때도 그렇게만 공부하면 돼. 나는 지금 중학교 교과서 공부할 거야. 나는 고등학교 지금 1학년 국어 1, 2 공부할 거야. 나는 지금 심화 교과서, 독서 교과서를 공부할 거야. 이렇게 해야 부담이 줄어든다. 각계격파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아마 사주가 진행될 겁니다. 진행을 하면서 필요하면 이론 관련된 부분, 우리가 1, 왜냐하면 지금 뭐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1, 2월에는 기본 이론반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론을 다 했어요. 독서 이론을 1, 2월 달에 다 했습니다. 그렇죠? 기준은 국어 교육의 이해라는 책을 정리본을 주었고 여러분 스스로 정리하라고 요구했었죠. 그래서 기본 이론반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맞지 않는다. 그냥 이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론만으로는 우리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이론만 가지고는. 즉 개론서 속에 들어있는 그죠? 그런 이론들만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반드시 보완해줘야 될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3, 4월부터 하고 있는 교육과정인 교과서예요. 이것이 이론과 교과서가 똑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똑같지는 않아요. 구조라든가 편성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론, 임의로 1, 2월 했던 이론과 지금 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교과서가 결합이 되지 않으면 함께 얘를 보완한단 말이야. 우리가 개론서로 공부하는 이론 공부와 교육과정의 교과서로 공부하는 공부가 겹쳐지는 부분도 있는데 서로 없는 부분이 있어요. 서로 없는 부분. 그래서 서로를 보완해야 됩니다. 이게 보완이 되어야 기출이 보여요. 우리 문제가 보인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론이 들어있는 부분이 이 속에도 있지만 필요하다면 이 안에 들어있는 건 하지만 필요하다면 거기 있는 걸 끄집어내서 우리 이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끄집어내서 간단하게 다시 설명하는 그런 기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론도 함께 공부하고 또 교육과정 정리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4주 동안 좀 양도 다른 과목보다는 좀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어요. 계속 우리가 이론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의 교과서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출이 중요하고 이게 산발이야. 산발이 이게 동시에 물려서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 바탕을 이루고 있는 거. 이론, 교육과정의 교과서, 기출, 이 밑바탕을 흐르고 있는 큰 강물. 뭐죠? 분석 또는 그게 독해라고 그랬죠? 그게 이 단원이야, 지금. 이 영역이라고. 사실은. 근데 그것이 화법에도 통용되고, 작문에도 통용되고, 독서에도 통용되죠. 그래서 조금 더 깊숙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읽어야 하고, 어떻게 분석해야 하고, 어떻게 독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하죠. 들어가기 전에, 이거 다 있죠? 기출문제집. 언제나 갖고 다녀야 되죠? 한 문제를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가는데 올해 문제를 볼 거예요. 우리가 뭐 1년에도 봤지만, 올해 그 논술형 문제였죠? 2018학년도 맨 끝 쪽을 피면 돼. 초벌한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이해하고, 귀납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그러나 이게 10점짜리 문제였어요. 10점짜리 논술형. 그쵸? 뭐, 어떤 공무원 강사는 뭐, 역사 공무원에도 국사 시험이 나오니까 뭐,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냈다고 막 강의한다고 욕하고 쌍욕을 하고 막 그랬다고 하죠. 도저히 풀 수 없는. 이건 뭐, 국사학과, 역사학과 교수님들도 풀 수 없는 그 책을 연대순으로 나열하라는 거였는데 뭐, 3년 차이밖에 안 나는 책을 늘어놓고 그래서 막, 쌍욕을 했다, 막, 하여튼 그게 논란이 됐었는데, 저도 할 수는 없고, 이 문제를 보고,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건가? 하고 쌍욕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여러분, 2018 B형 논술형 8번입니다. 10점짜리 문제, 10점짜리.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 뭐, 겁나 무서운, 겁나 두려운, 배점 끝내주는 문제였죠. 어떻게 느꼈는지, 그죠? 한번 귀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귀납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김 교사는 요약하기 규칙을 적용하여, 오늘 요약하기를 할 겁니다. 오늘 성취 기준 속에 들어있기도 합니다. 규칙을 적용하여 요약만을, 유문을 만들고 이를 발표하기에 활용하는 통합 수업을 진행하였다. 보기 1은 김 교사가 마련한 학습지, 선생님이 마련한 학습지가 보기 1. 보기 2는 한 학생이 제출한 학습지의 일부이다. 근데 왜 이렇게 일부라고 그랬을까요? 선생님이 만든 것도 일부, 학생이 만든 것도 일부. 왜 이렇게, 아니 이것도 생각해보자고, 왜라고 묻진 않겠지, 시험에서. 근데 왜 선생님이 만든 학습지의 일부 또는 학생이 쓴 요약문의 일부라고 했을까?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문제를.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다 만들어주지. 선생님이 할 학습지도 다 만들어주고. 글도 끝까지 다 안 채웠잖아, 이게 지금. 글이 안 채워져 있어요. 화폐와 경제생활이 1, 2문단밖에 없어. 3문단은 한 줄밖에 없고. 맞죠? 그리고 학생 글도 2문단 하나만 요약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기 2에.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 출제하는 입장에서 왜 그랬을까요? 귀찮아서. 귀찮아서. 다 만들기 힘들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해 돼. 여러분 학교 가면, 학교에 내년에 가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출제해야 돼. 이런 거 보고 배우면 되잖아. 뭘 보고 배울 거야? 맨날 문제집이나 베끼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 많은 학교가 선생님들이 시험지 내기 귀찮아하고 문제집 뺏겨. 문제집 워낙 많으니까. 막 그냥 뭐, 문제은행에 뭐에, 막 그냥 차고 넘치니까 그냥 갔다가 몸만 싹 바꿔갖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진짜 문제를 내야죠. 그럴 때 쓰는 거야. 다 만들 필요 없이. 그죠? 다 만드는 것처럼 해놓고 일부 문제화 되는 것들로만 문제를 만든 거죠. 왜? 3문단 밑에도 쓰기 힘든 거야, 지금. 맞죠? 맞잖아. 3, 4, 5문단까지 원래 하게 돼 있는데 안 해놨잖아. 그죠? 자, 어찌됐건. 김 교사의 수업과 관련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논술하시오. 겁나게 무서운 문제죠. 논술 문제. 논술학원 다녀야 돼? 와, 애들 고딩들하고 같이 논술학원 저 서초동 이런 데 가갖고 그죠? 강남 가서 그죠? 가봅시다. 그런데 작성 방법을 보세요. 작성 방법에도 출제자들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죠. 서론 결론은 생략하고 본론은 세 문단으로 구성하여 쓸 것. 왜 이렇게 했을까? 채점하기 귀찮아서. 여러분들 서론, 본론, 결론 다 쓰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온갖 그 만들어 놓은 거 있어, 미리. 나는 서론이 나오면 이렇게 할 거야. 자, 이제부터 시작할 것인지 뭔지 딱 해놓은 거 다. 그러니까 채점하는 사람 입장, 채점은 선생님들이 합니다. 교사들이 합니다. 무의미한 걸 계속 읽어야 되는 거야. 무의미한 거를. 의미 없는 거. 결론도. 알겠습니까? 채점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시간 낭비, 채점하는 입장에서 귀찮은 거야. 쉽게 말하면. 아예 하지 말라는 거야. 이상한 말. 쓰지 말라는 거 쓰지 말아야 된다고. 근데 어떻게 돼? 혹시 조건에 넣어놨는데, 난 연습했는데 아까워. 그러니까 한 줄이라도 뭐, 자, 이제부터 뭐, 하지 말라는,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채점도 안 할 거고, 보지도 않을 거고, 잊지도 않을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문단으로 구성하래요. 그러니까 첫 조건을 딱 보니까 어때요? 아니,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세 문단으로 만들지? 어떻게 세 문단으로 만들라는 거야? 근데 밑에 이미 문단에 들어갈 내용도 다 넣어줬어요. 굳이 뭐, 네가 인위적으로 문단을 끊을 필요도 없어. 우리가 하라는 것만 그대 그 집에다 집어넣으란 얘기죠. 그러니까 밑에가 세 개야, 딱. 그럼 얘가 한 문단씩이겠죠? 확인해 볼게요. 본론만 구성하라고 했으니까 세 문단으로. 본론의 1문단은 김 교사가 요약하기 활동을 학습 활동 1, 3과 같이 구성한 의도를 글의 구성 단위를 중심으로 서술해. 이것만 들어가라는 거죠. 다른 말 넣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요거 하나. 두 번째. 본론의 2문단은 아주 너무 친절하지? 너무 친절하죠? 요약 규칙 중 일반화 또는 대치 규칙과 재규성 규칙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설명을 하니까 큰일 났어. 이제 또 막 이론이고 외웠어야 되는데, 이따 봅시다. 하여튼. 보기 2의 요약문에서 두 규칙이 적용된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쓸 것. 두 번째 문단 요것만 들어가면 돼. 단, 두 번째 문단에 들어갈 내용은 두 개야. 첫 번째는 대치 규칙과, 그러니까 일반화 규칙과 재규성 규칙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하나. 그게 점수가 들어간다는 거야. 요걸 쓰면 점수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죠?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의도,
이렇게 구성한 의도를 쓰면 점수. 두 번째 문단은 다시 반으로 갈리는 거야. 다시 반으로 갈려서 위에는 일반화 규칙과 그 재구성 규칙에 대해서 쓰면 각각 점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각각. 딱 눈에 그냥 보이잖아. 뭐 어떻게 채점할지 고민할 것도 없어. 일반화 규칙 쓰면 점수. 또 재구성 규칙에 대해서 설명하면 점수. 오케이? 그다음 이렇게만 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론만 달달 외워서 쓰면 만점 주는 거를 절대로 출제자는 원하지 않는다. 죽어도 원하지 않는 거 확인하라고. 독해가 되지 않으면, 독해가 되어서 그걸 적용할 줄 모르면, 실제 예, 우리가 2015 교육과정에 대해서 화법도 장문도 공부를 했었죠. 거기서 가장 강조했던 게 뭡니까? 아이들에게. 실제적인, 아이들의 실제적인 삶, 또는 실제적인 예를 통해서 수업하라는 거야. 학습시키라는 거죠. 그걸 적용시킬 줄 모르는 교사는 필요 없다는 거야. 그냥 달달달달 이론만, 무슨 교육과정만 달달달달 외워서 툭 치면 막 깜지 쓰고 나오듯이 하는 아이들은 아이들이래. 선생님은 교단에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교육계에서. 그럼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걸 하냐는 거죠. 그래서 밑부분은 뭐냐 하면 그걸 실제 이 글을 통해서 학생이 요약한 것과 화폐와 경제생활에는 이 주어진 짧은 예문 속에서 실제 예를 쓰지 않으면 점수를 안 줄 거야, 이 말이죠. 확인하라고,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기출이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겠습니까? 그게 점수. 그러니까 벌써 점수가 분배되고 있죠. 나뉘어서 점수가 들어가고 있죠. 세 번째, 본론의 3문단은 학습활동 4에서 이걸 이제 말하기도 하라고 했으니까 청중 특성을 고려한 도입부의 구성 내용에 대한 지도 내용 두 가지를 쓰라는 건 하나하나당 점수를 주겠다는 거죠. 따로따로. 그럼 벌써 우리가 눈에 딱 띄게 해도 본문, 근데 본문도 보세요. 본문도 의도를 쓰라고 했지만 가만히 보면 학습활동 1, 학습활동 2, 학습활동 3에 대한 얘기가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거 다 각각 점수야. 그럼 벌써 10점이 대충 나오죠. 왜냐하면 1부터 3까지 라고 말했기 때문에 1은 뭐고 2는 뭐고 3은 뭐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이런 걸 채점의 기준으로 삼는 거지 무슨 키워드 이렇게 가지 말자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1문단에 대한 얘기 들어가야 되고 1번에 대한 얘기 들어가야 되고 2번에 얘기 제대로 들어가고 3번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면 점수. 올바로. 그럼 벌써 1문단에서 3개의 점수가 분배가 됐죠. 2문단에서 이런 것도 보라는 거야. 이런 것까지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그냥 문제만 풀어갖고 아 답 이거니까 이 답을 어떻게 멋있게 쓰지? 어떻게 연결하지가 아니라 딱딱 요구 떨어지게 하게 돼 있어. 그렇게 안 하면 서술형 시험은 볼 수가 없어요. 딱딱 떨어지지 않으면. 오케이? 이런 것도 눈여겨보란 얘기야. 자꾸 유심히. 그래야 나중에 내가 공부를 할 때에도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이건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써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나온다는 거야. 나중에 자꾸 연습이 되면. 두 번째 문단은 일반화 규칙, 그다음에 그 재구성 규칙 점수 각각, 그다음에 또 밑에 그 일반화 규칙이 적용된 예 점수, 재구성 규칙이 적용된 예 점수. 그럼 벌써 한 7점 정도가 나오죠? 벌써 7점 정도 나오잖아.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가지씩. 그럼 9점이네. 그럼 어딘가에 뭐 점수를 더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면 10점짜리야 이게. 오케이? 여기서 구조대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눈으로. 자 이제 한번 첫 번째부터 가볼게요. 작성문 첫 번째 건데 한번 그 보기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요약하게 활동을 해보자. 화폐와 경제생활. 이게 선생님 준 자료죠. 이제 1문단. 화폐는 재화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생겨났다. 그러나 화폐의 출현은 인간의 경제생활의 가치의 축적.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데 그냥 한번 문제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할 거야. 교환이 뭐야? 교환. 대충 알죠? 가치가 뭐야? 대충 알죠? 축적이 뭐야? 대충 알죠? 아, 쌓는 거. 이게 학생들에겐 어떨까요? 학생들에겐 어떻게 여겨질까? 이게 우리 시각으로만 보면 안 되는 부분이야, 이 부분이. 이게 네 번째, 그, 학습활동 4번과 관련되어 있는 거야, 이것도 이게. 이따가 이제 풀 거지만. 우리는 매우 좀 그냥 설명은 잘 못하겠지만 어떤 건지 알지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것이 중학교 1학년일 수도 있고 2학년일 수도 있고 3학년일 수도 있고 고등학교 1학년일 수도 있고 학생을 상정하라는 거야. 그러면 축적, 가치, 교환? 오케이,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인간의 경제생활의 가치의 축적이라는 예기치 않은 현상을 초래했다. 초래가 뭐냐? 이런 거 되게 어려운 말이야, 사실은. 맞죠? 즉, 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가치를 축적하는 것이 쉬워진 것이다. 요약해봐. 요약해보라고. 그런 문제가 없다 해서 넘어가지 말란 얘기야. 그거 안 물어봤잖아요. 1문단 요약하는 문제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만 보게 되는 거야. 그냥 그 답만 요구하는 문제만. 그게 아니라 내가 1문단도 요약하고 내가 2문단도 요약하고 그때 내가 사용한 것은 무엇인지 이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는 1문단을 요약하면서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는 2문단을 요약하면서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걸 먼저 보란 얘기야. 그 다음에 내가 요약한 것과 학생이 요약한 걸 비교해 보세요. 이게 앞으로 해야 될 공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1문단은 핵심이 뭡니까? 그냥 뭐 요약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 간단한 정리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냥 생각하고 있죠? 다 말할 준비가 되는 거 시키면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겠습니다. 다 돼 있다고 가정하고 내가 더 이상 열불이 이게 내가 병이 날 것 같아 지금. 약간 심장이 지금 심장이 없어. 자, 핵심은 화폐 얘기죠. 화폐. 처음엔 어땠다고? 교환. 교환. 나중에는 축적. 이게 끝이야. 최대한 줄일 수, 그러니까 더 길게 말할 수도 있어. 더 길게 말할 수도 있고 진짜 한마디로도 설명할 수도 있고. 이게 요약 아닙니까? 이게 첫 번째 문단의 핵심이야. 화폐란 처음에는 주고받는 거, 교환하려고 했는데 단어로만 따지면 그것을 축적하기 시작했다. 끝. 이 문단. 소, 돼지, 양이나 물고기, 조개 같은 것들은 일정한 시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곧 부패하여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러한 것을 아무리 많이 획득하여도 오랫동안 축적해 둘 수 없었다. 그랬겠네요. 맞죠?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또 비교적, 그러니까 플러스잖아. 플러스. 또라는 건 우리가 그죠? 내용 연결 표현. 하나가 더 나온다. 단어표지. 하나가 더 나온다. 한 가지는 이렇게 금방 부패되는 것 하나. 오케이? 그게 핵심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또 비교적 쉽게 부패하지 않는 이번에는 성격이 다르네. 부패하지는 않아. 쌀, 보리, 밀, 수소와 같은 것도 축적해 두기 위해서는 우선 적합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의 문제야? 부패의 문제. 두 번째는 공간 확보의 문제. 그냥 이게 요약이야. 뭐 더 있습니까? 그리고 공간이 아무리 넓고 커도 축적할 수 있는 총량의 한계가 있었다. 한계도 있었고 공간도 필요하고 한계도 있어. 그뿐만 아니라 적합한 공간을 마련하여 많이 축적해 둔다 해도 그 소유자는 외부의 사람들로부터 약탈을 막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자, 지금 가만히 보니까 하나의 문단이 두 개로 분리되어 있어요. 하나는 부패의 문제. 그죠? 부패가 쉽게 되는 그런 물품들의 문제. 또 하나는 부패는 잘 안 되지만 한 가지가 아니야. 그런데 문제가 공간 확보도 어렵고 무한정 넣어놓기도 어렵고 약탈 당하기도 쉽고 이게 이 문단의 그냥 핵심이야. 그렇죠? 나중에도 여러분들 학교에 가면 특히 이제 고등학교를 아는 친구들은 중학교는 조금 낫지만 고등학교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야. 뭐야? 비문학의 그 늪. 어떻게 수업할까에 대해서 너무 많이 힘들어합니다. 현재 선생들도.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자기도 잘 이해 못하고 애들은 더더욱 좋아하겠습니까 이게. 차라리 문학이라면 그래도 조금 뭐 나을 수도 있겠지만 이 딱딱한 뭐 이건 사회, 경제, 과학, 기술, 예술, 인문, 철학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 설명을. 그죠? 그래서 막 그래서 그럼 저기 애들 어떻게 하냐면 애들한테 야 EBS 교재를 따로 하죠. 교과서 말고도 뒤에 있는 답안지 있는 거 다 뜯어내. 다 걷어요. 왜냐면 거기에 문단 내용이 들어있거든. 여러분도 뭐 공부해봤을 거 아니야. EBS 그런 문제집들 보면 비문학 문제집 보면 맨 뒤에 문단 내용이 문단 정리가 다 돼 있어요. 주제까지 해갖고 간단한 핵심 내용 요약돼 있고 문단별 돼 있고 문제에 대한 답이 다 써 있어.
근데 애들한테 뭘 하지 말라고? 답 보고 뭐 하지 말라는 그런 의도로 전부 해설지를 잘라서 선생님한테 냅니다. 그리고 지가 보는 거야. 애들 없잖아. 애들 없으니까 이제 애들은 못 보지. 애들은 답도 없고 해설도 없고 문단 내용도 없고 없어 애들은. 그죠? 지가 보는 거야. 선생님 지가 보고 어 이거 1문단에 이제 어 1문단에 뭐 2문단에 뭐 3문단에 적어놓고 와서 돌아서 뭐예요? 자 읽어 해놓고 자 1문단 쫙 쓴 거 이제 써주죠. 이런 내용이야. 2문단. 이게 대부분 이렇게 수업을 한다는 거야. 그래놓고 아이들이 독해 능력이 커지고 뭐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나도 안 되는데. 그죠? 이렇게 해주면 돼. 근데 충분히 이해를 해. 그러니까 그 하여튼 그래요. 뭐 더 하여튼 시간이 우리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요약할 줄 알고 내가 충분히 분석할 줄 알고 이해할 수 있으면 그걸로 가르치는 거야. 무슨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케이? 어. 됐죠? 3문단은 없으니까. 자, 이렇게 1, 2문단만 지금 제시가 돼 있습니다. 다음 학습 활동을 보니까 1. 다음 표를 완성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해 놓고 요약문은 없고 왜? 귀찮으니까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5문단 표만 해 놓고 50자, 15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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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요약하라고 왜 써 줬을까? 안 써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해? 이거 글자 수 없을 수도 있잖아. 근데 뭔가 이게 의미한다는 거야. 이게 진짜 학생들에게 학습 활동으로 제공했을 때에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 때에도 뭔가 이걸 활용하라는 겁니다. 자, 일단 됐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2번. 1을 바탕으로. 1을 하지 않으면 1을 못 한다는 거야. 오케이? 바탕으로 다음 표를 완성하라 해서 가만히 표를 들여다보니까 어때요? 헤쳐 모여있죠. 모여있죠. 무엇인가. 아까는 1, 2, 3, 4, 5문단 각문단을 각계 격파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것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1과 5는 그대로 있어요. 글자 수도 똑같습니다. 50자. 그럼 건드리지 말라는 거야. 건드리지 말라는 거야.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옮겨오면 되는 거야. 더 이상 줄이고 늘리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1문단, 5문단은. 오케이? 그러면 2문단, 3문단, 4문단이 중간 본론이 되는 거죠. 본문이 되는 거죠. 본문. 얘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또 요약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확 이게 눈에 보여야 돼. 왜? 150, 150, 150이면 450자잖아. 이 450자를 300자로 요약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잖아. 눈에 확인되잖아.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를 바탕으로 윗글 전체를 요약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50자, 중간 300자, 끝 50자를 어떻게 만들라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럼 좀 400자를 250자 내외로 요약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 학습활동 1, 2, 3이 왜 의미가 있냐 하면 왜냐하면 이게 구성의도 아닙니까? 맞죠? 구성의도. 그럼 이건 이 선생님만의 특별한 의도가 아니야. 우리가 지금 화법도 공부했고 장문도 공부했고 여러분들 문학도 공부하고 있죠. 특히 소설 같은 경우 힘들지만 힘든 것 같아 많이. 카페 많이 이제 한산해 카페가. 카페 파리가 지금 왔다가 나가고 파리채로 파리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한참 시할 때는 아주 신나가지고 들떠서 하더니 이제 갑자기 이제 양에 이제 딱 눌려가지고 이제 그래도 이제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불태우세요. 우리가 화법을 하건 장문을 하건 지금 독서를 하건 문학을 하건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다 뭐로 되어 있어요? 줄글로 되어 있죠. 그걸 말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럼 줄글은 100% 다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글은. 이렇게 안 이루어지는 게 없어. 맞죠? 그럼 어떻게 접근하라고? 아니 심지어 소설도 어떻게 접근하라고 그래서 소설도. 소설은 문단이 딱 끊기진 않지만 내가 스스로 단락을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단락을. 아, 나 이만큼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을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제목을 붙이고 내용을 정리하고 다음 부분을 쭉 읽어나가다가 또 어느 한 이렇게 뭉텅이를 끊어. 그게 뭐 틀렸건 맞았건 중요하지 않아. 그 작업을 하고 있잖아 지금. 또 우리가 화법에 있는 학습활동에 있는 지문, 장문에 있는 그 학습활동의 지문 그 모두 분석하라고 했죠. 그때도 대화 빼고 줄글로 되어 있는 지문들은 다 어떻게 분석합니까? 다 끊어. 끊어. 먼저 하는 일이 그거야. 어려운 게 아니라고 이게. 무슨 특별한 이 선생님만이 특별한 방법이 아니야. 왜냐하면 한 번에 통째로 요약을 못해. 맞죠? 불가능해 그거는. 그러니까
끊어서 끊어서 각각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그게 1번에서 요구하는 거야, 지금. 이게 언제나 우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선시되어야 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문단별로 내용을 끊는다. 그래서 각 문단에 대한 핵심이 무엇인지 일단은. 핵심. 부연 설명하는 거는 놔두고라도 핵심이 무엇인지를 골라내야 돼. 이거를 이론적으로 선택이라고 그냥 부르는 거야, 요약하게 해서. 무슨 엄청난 이론이 아니라 당연한 수순. 용어가 먼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먼저 한 거야, 우리가. 용어는 전에, 과거에는 없었지만, 아, 우리는 읽다 보니까 한 번의 양을, 한 번에 읽어내기가 어려우니까 끊었다. 끊으면 문단이 생기고. 맞죠? 그 하나의 문단에는 여러 개의 문장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 중에 독해를 많이 해본 사람. 그러니까 많이, 열심히 많이 해본 사람만이 빨리 본다는 거야, 중요한 문장을. 나는 왜 중심, 핵심을 못 찾지? 아, 난 뭔지 모르겠지. 이건 뭘 반증하는 거냐면 나는 매우 많은 양의 독해 지문을 깊숙이 분석해 본 적이 없다는 걸 반증하는 거야. 그러면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면 되는 거야. 하면 되는 거야. 나도 많이 깊이 섬세하게 끊어서 한 문단을 읽고 거기서 핵심이 무엇인지를 먼저 골라내고 이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많이 한 사람일수록 오랫동안 많이 한 사람일수록 금방금방 해낼 거 아닙니까? 이해돼요? 그죠? 나 왜 목소리가 높아진 거야? 이제 안 높일 거야. 나도 목 아파. 그죠? 조용조용 다 들리지? 그죠? 일단 먼저 작업은 끊어서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하나의 문단에는 하나의 핵심적인 어떤 문장이 있다고 보는 거죠. 핵심 어라든가 핵심 구절이라든가 핵심 문장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게 골라낸다. 그 다음에 2번 문단은 이렇게 골라냈어. 자, 이걸 이해하자고. 2번 문제를 저기 학습발도 2번을 이걸 이해하자고. 이건 무슨 과정이에요? 이렇게 문단을 나누어서 핵심을 찾다 보면 뭐가 보이는 거죠? 뭐가 보이기 시작, 뭐가 보여? 그러니까 1문단도 요약하고 2문단도 핵심 찾고 3문단도 찾고 4문단도 찾기 전에는 몰라. 읽고 분석하기 전에는 몰라. 근데 읽고 나면 뭐가 여겨지는 거야? 아, 얘는 처음이구나. 아, 얘는 그래 끝이구나. 아, 얘는 그래 본문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야. 이 과정 거친 다음에. 그러면 뭘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장문에서 했어요, 공부할 때. 이런 거 뭐죠? 처음, 중간, 끝이라고 써줬잖아. 처음, 중간, 끝이라는 걸 쓰는 사람도 생각하고 써야지. 나는 처음에 못 쓰고 중간에 못 쓰고 끝에 이거지.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그래, 구조잖아. 이게 구조. 각 문단의 핵심을 요약해야만 글의 구조가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과정 없이 글의 구조를 찾으려고 그러고. 옳지 않다는 거죠. 무조건 그냥 이게 문제 해결이야? 비교야? 비교대조야? 이 잘못됐다는 거야. 반드시 하나하나의 문단에는 하나하나의 핵심이 있기 때문에 얘를 먼저 찾아내면, 각각을 찾아내면 얘네들이 어떤 모습으로 글 속에 들어가 있는지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럼 구조화가 이거 아닙니까? 이게 구조화잖아. 하나, 셋, 하나. 아, 이 글은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구나. 그걸 말하는 거야, 지금. 그렇죠? 세 번째는 이렇게 구조화해낸 것을 토대로 마지막 요약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주 간단한 학습활동처럼 보이지만 매우 기본적인 요약의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도. 우리 스스로도. 우리는 안 되는데 애들한테 맨날 뭐 요약해봐. 나 글 쫙 나눠주고 야, 그 글 요약해봐. 아니면 짧은 글부터 시작해서 긴 글로 넘어간다. 이것도 좋은 것이긴 하지만 이 전략을 가르쳐주는 이게 전략이잖아. 전략이 별게 아니라고. 선생님 어떻게 요약해요? 전 별로 안 해봤고 모르는데요. 그럴 땐 말이야. 먼저 한 다섯 이렇게 한 패러그래프에 그리면 일단 좀 끊어봐. 이게 전략이라니까.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잖아. 전략이라는 건 맞죠? 이렇게 끊고 끊어서 그 안에서 네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더라도 한번 찾아내 볼래? 물론 선생님이 먼저 보여줘야지. 선생님이 먼저 보여줘야지. 맞죠? 어떻게 하는지를. 그래서 먼저 보여주고 요약하기라는 건 이런 거야 라고 말로 쭉 해줘야 돼.
설명해 줘야 되죠? 자, 선생님이 이제 한번 보여줄게. 이게 뭐야? 시험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자, 너 글 일어나봐, 길동이. 글 한 패러그래프의 글을 어떻게 선생님이 이렇게 요약하라고 했지? 네, 선생님 모르겠습니다. 나가. 모른다고 막 그러지 마세요. 막 혼내지 말고 이제 말을 하겠죠. 아이가 자리에 있다면 선생님 먼저 너무 길기 때문에 하나하나 문단을 이렇게 나누고 그 나눈 문단에 대해서 핵심적인 단어나 핵심어나 문장을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좀 이렇게 글을 이렇게 요약문을 만들어 보면 되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구조와 하나씩 찾다 보면 구조화할 수 있고요. 그걸 토대로 요약을 하는 겁니다. 라면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는 거죠. 맞죠? 이렇게 질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뭘 주는 거야? 다른 글을 나눠주죠. 그럼 아이들은 뭘 하게 되죠? 활동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요약하기라고 하는 방법을 아이들이 핵심은 뭐냐면 요약하기 기능을 익혀야 되는 거야. 우리 기능과 전략이라는 걸 이야기 또 하겠지만 아이들은 오늘 수업 시간 또는 다음 수업 시간까지 요약하기라는 걸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기능을 익힌 거죠. 근데 그걸 할 수 있으려면 뭘 알려줘야 된다고?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거. 그게 뭐다? 그게 전략이다. 오케이? 요약하기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잘해야 되는데 방법을 모르니까 선생님이 설명해주고 시범도 보여주고 질문을 통해서 확인해주고 아이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럼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직접 교수법이죠. 그러면 다시 또 질문합니다. 직접 교수법은 어떨 때 제일 좋은 거야? 여러분 많이 배웠잖아. 직접 교수법, 뭐 현실적 교수법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거 어디다 써먹냐고. 직접 교수법을 어디다 써먹냐고. 나 목소리 높아지지? 목소리 낮추고 다운. 어디다 쓸 거야? 왜 나왔냐고. 기능을 익히게 하려고. 일부는 맞습니다. 크게 보면 맞아요. 조금 더 들어가야 돼, 대신에. 방금 내가 말을 했는데. 전략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그 기능보다는 전략이라는 말이 더 맞죠.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방법, 절차. 그죠? 아이들은 모르니까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알려줘야 되는 거야. 그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직접 교수법이라는 거야. 직접 보여주고 설명하고 시범 보여주고 질문하고 아이들을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래서 직접 교수법과 현실적 교수법은 이제 독서에는 좀 많이 나오는 개념입니다. 왜? 독서 활동할 때 이 직접과 현실적 교수법과 상보적 교수법이 잘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단계가 좀 나뉘어져 있고 이렇게 왜? 독해라는 게 나눠서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뭔가 딱딱 이렇게 끊어져서 그런 부분들을 가르칠 수 있는 부분들. 뭐가 딱딱 떨어지는 거. 그 직접 교수법에서는 다양한 답을 원하는 거에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좀 답이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수학 같은 거, 과학 같은 거,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부분들에서 활용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을 자꾸 해봐야 돼. 이거 직접 교수법이라고 우리가 달달달달 막 절차를 외우는데 이거 왜 해? 이거 언제 해? 이거 뭐 때문에 해? 라는 의문이 들어있으면 좋겠어요. 답을 못 찾더라도. 그죠? 자, 지금 학습활동까지는 해결됐습니다. 1, 2, 3번은. 그럼 이걸 가지고 조건 1로 가야죠. 조건 1. 두 번째겠죠, 사실은. 작성 방법. 본론의 1문단은 김 교사가 요약하기 활동을 학습 활동 1, 3과 같이 구성한 의도를 글의 구성 단위를 중심으로 서술해라. 자, 일단 구성 단위라고 말했어요. 글의 구성 단위. 그럼 뭐죠?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첫 번째 1, 첫 번째 학습 활동은 문단. 문단. 맞죠? 문단. 각각의 문단이죠. 쉽게 말하면 구성 단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 편의 장문에서 글이 만들어지려면 의문, 단어, 구, 절, 문단, 문장, 문단, 뭐 글 이렇게 되잖아. 그걸 말하는 거야, 구성 단위라는 건.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학습 활동의 1번은 문장이죠. 문장. 아, 문단, 문단, 문단. 맞죠? 문단. 이해하면 돼, 그렇게 문단. 그럼 2번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2번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3번은 쉬워. 3번은 글 전체니까. 학습활동 1은 문단, 문단별. 학습활동 3은 글 전체. 이게 단위잖아. 그럼 2번은 뭐죠? 2번은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얘도 구성 단위라는 거에 뭐라고 설명해야 되는데, 근데 이걸 자꾸 용어라고 생각하면, 문단이야, 글이야, 그럼 얘는 무슨 용어야?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나와. 풀었으면 안 됩니까? 이거 논술형인데? 뭐라고 풀었으면 되겠어요? 이 활동 두 번째는? 서론, 본론, 결론? 서론, 본론, 결론. 보다 조금, 그럼 과정을 말해줄게. 아까 과정을 말해줬어, 이미. 우리가 어디에 빠지면 알고 있는데도 못 써요. 아까 과정에서 뭐라 그러냐면 잘 보세요. 흐름이. 학습활동 1은 문단별로 요약하는 거야. 맞죠? 그럼 학습활동 2는? 이게 여기서 1에, 지금 잘 보세요. 학습활동 2가 1을 바탕으로란 말이 들어있죠? 그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야, 지금. 얘가. 단독이 아니라.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문단별로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요렇게 파악된 거를 전제로가 되는 거죠, 바탕이니까. 전제로 이 문단은 뭐야? 이 문단을 구조화 시키는 거죠. 그 단계야, 지금. 묶으라는 거죠. 필요한 걸 묶으라는 말이야. 단어로 안 써도 돼,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위에서는 각각의 문단을 다 따로 다 하나씩 분절해가지고 확인했잖아. 그럼 두 번째 학습활동에서는 뭐 하라는 거야? 얘를 구조화해서 모으라는 거잖아. 모으라는 거, 모을 건 모으라는 거잖아. 처음에다 놓을 거는 놓고, 마지막에 놓을 건 놓고, 중간에다 넣을 건 넣고. 근데 이 글이 지금 처음 중간 끝에서 중간이 그냥 2, 3, 4로 묶여서 그렇지 더 나뉘어질 수도 있는 거야. 다른 특징의 글로는. 이해가 되냐고 무슨 말인지. 그걸 쓰면 되는 거야. 단어로 안 써도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가 끝이야. 굳이 뭐 말을 만들려면 단일화 쓰니까 각각의 문단을의 핵심을 요약하고. 그죠? 이를 바탕으로 글을 구조화해서. 그거잖아, 작업이 지금. 구조화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본문을 요약한다까지 들어가면 좋죠. 이게 단위잖아. 각각의 문단이 작은 단위라면 본문을 지금 서론 결론은 안 건드렸어. 본문은 묶었잖아. 문단을 묶어서 중간을 구성한 거잖아요. 본문, 이 문단들 중에서 본문이라고 생각된 것들을 묶어서 다시 요약한 거잖아. 왜 450자를 300자로 하라고 했으니까. 이해가 되냐고. 지금 이해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답을 막 요거 답이야. 이걸 답이라서 하면 앞으로는 이제 이거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답 없는 거로 공부해야 돼. 100 이렇게 완전히 문제만 있는 걸로만 공부해야 된다고. 앞으로도. 답이 어디 있더라도 자꾸 답을 보기 시작하면 이 문제를 안 보게 돼요. 그래 놓고 답은 나 아니까 이 문제는 넘어갈 거야. 이렇게 푼단 말이야. 됐죠? 그럼 첫 번째가 끝났어. 오케이? 그러면 의도는 뭐예요? 왜 그랬어? 의도는. 이건 지금 그 과정대로 한 거고. 한 번에 못하니까. 한 번에 글 전체를 요약하기가 힘드니까. 각각, 각계 격파를 하고, 각계 격파된 데에서 묶을 수 있는 것들은 묶고. 그럼 더 이제 줄어든 거잖아. 다섯 개 문단보다는 필요한 걸 묶었기 때문에 더 줄어들었죠. 그런 상태로 최종 요약을 하라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이렇게 귀납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죽어도 시험장에 가서 문제는 못 푼다. 그냥 내가 외운 거 몇 자 적고 나는 맞겠거니 하고 나오는 거지. 이거 지금 올해 문제야.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우리가 공부해야 할 기준. 막연한 불안. 자꾸 그 불안하다는 말을 해. 선생님 뭐 이렇게 분석하고 이런 게 지금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불안해서 될까요?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를 보라고. 문제, 그러니까 독해가 잘 돼야 문제 분석이 되는 거야. 갑자기 문제 분석력이 안 생겨. 독해력이 있어야 문제 분석력이 생긴다. 됐죠? 끝났습니다. 밑에. 본론 이 문단은 요약 규칙 중 일반화 두 개 나와 있는데 이걸 먼저 쓰려고 막 애쓰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아이가 어떻게 요약했는지 붙어봅시다, 일단. 귀납적으로 가보자. 정말 이걸 기억하지 못했어도. 오케이?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니까. 일반화 규칙, 재구성 규칙 갑자기 생각 안 날 수도 있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럼. 발 동동 구르고 그러지 말고 있는 걸 가지고 한번 거꾸로 끌어낼 수 있는가 가봅시다. 보기 2지요. 보기 2. 화폐가 생기기 전에는 재화를 축적하는 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
이건 아마도 1문단을, 아, 1문단이래. 뭐래? 2문단에 있는 내용을 아마 자기가 만든 거, 조합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계속 축적이. 육류나 어패류로 줄여버렸죠. 소, 돼지, 말, 양과, 뭐야, 어디 갔어? 쌀, 보리, 이런 것들을 묶어버렸어. 육류 어패류. 맞죠? 하여튼,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긴 어떤 단어의 말들을 딱 묶어버렸습니다. 오케이, 하나 확인했죠? 육류나 어패류는 일정한 시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부패할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오랫동안 축적해둘 수 없었다. 또 쉽게 부패하지 않는 곡물도 곡물이라고 했네요. 쌀, 보리 이런 거를 곡물이라고 했네요. 곡물도 축적해두려면 공간을 마련해야 하고 총량의 한계도 있고 약탈을 막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자, 어떤가요? 이 아이가 지금 우리가 실제 예를 보고 있죠? 실제 예라는 건 바로 요약의 예를 보고 있는 거야. 이 실제 요약의 예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하지 말고 두 가지만 짚어보래. 일반화, 그죠? 일반화라는 거 뭐야, 여기. 대치 또는 대치라고까지 써줬죠? 어려울까봐. 즉, 곡물로 대치했고, 육류로 대치했고, 어패류로 대치했지. 그러면 이게 바로 그냥 적용된 설명이야. 지금 위에 아까 내가 일반화의 개념 또는 재구성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아이가 한 거. 이 아이는 어떻게 했다고 하면 돼, 그러니까. 소, 돼지, 양을 육류로. 물고기, 조개를, 어류? 어패류로. 그 다음에, 뭐, 있잖아, 그지? 뭐, 쌀, 보리, 밀, 수수를 곡물로 뭐 했다? 대치했다! 하면 되는 거야, 그냥. 했다 하면 되는 거라고. 그럼 답이야. 오케이? 그럼 대치는 확인했죠? 일단 실제적인 걸 확인한 거야. 재구성은 혹시 있나요? 재구성? 혹시 그래서 아까 내가 그 첫 번째 문단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이 없어. 가만히 보니까 이 문단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똑같은 거의 유사해야 되거든. 그게 없어. 이럴 수도 있다.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일반적으로 이렇게 문단을 요약할 때 항상 뭘 먼저 보라고 그랬죠? 핵심어 또는 중심 문장이 있고 나머지는 뒷받침 문장이잖아. 하나의 문단을 구성하는 건 중심 문장과 여러 개의 뒷받침 문장들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중심 문장이 없는 경우도 있다. 그 경우는 어떻게 알아? 만들어내라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이게 만든 거야, 아이가. 자, 그럼 뭐라고 말해주면 돼? 그대로 뭐라고 말해주면 돼? 화폐가 생기기 전에는 재화를 축적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라는 이 말. 이 없기 때문에 이 문단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중심 문장을 만들었죠. 이렇게 하면 되는 이런 중심 문장을 만들었다. 써주면 돼. 이거 따옴표 써도 좋고 다음과 같은 써주면 돼. 화폐가 생기 전에는 재화를 추건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라는 중심 문장, 핵심 문장을 만들었다. 이게 이 제시문과 관련된 설명이야. 맞나요? 자, 지금 우리가 예시를 봤어요. 예시글. 예시글을 토대로 일반화 규칙과 재구성 규칙을 한번 개념을 간단하게 만들어 본다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정확한 내가 우리 교재 있어. 좀 이따 할 거야. 성취기준 3에 있어. 요약하기가. 그걸 달달달달 외워서 쓰지 않으면 틀린다가 아니라고. 그러면 공부를 못해. 왜? 너무 많은 개념들이 있어. 개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10년을 공부해도 합격을 못하는 공부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지금 예제를 통해서 확인했잖아. 자, 그런데 지금 개념은 이 예가 안 들어가도 되죠? 맞잖아. 밑에 그 실제 학생이 요약한 걸 가지고 예를 들어 쓰라고 하는 거는 썼지. 근데 개념 설명은 이 글에 있는 내용이 안 들어가도 되잖아. 자, 그럼 방금 했던 일반화 규칙, 아까 대치 규칙, 소, 돼지, 양, 말은 뭐, 뭐는 뭐로. 이거는 지금 설명한 거야. 이걸 어떻게 만들면 돼요? 이대로 한 거를 그대로 우리가 귀납으로 끌어낸다면.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해야 돼, 지금? 말을 해봐. 다시 할게. 그러니까 이런 연습이 자꾸 돼야 돼요. 연습이. 연습하면 돼. 소, 돼지, 양. 이게 육류가 됐다고. 그럼 뭘 어떻게 만든 거야? 그래.
아니 꼭 상여란 말 뭐 또는 여기서 뭐 일반화된 말 이것도 된다고 그죠? 아니면 뭐 여러 개념을 포괄하는 말 이렇게 하면 안 되냐는 말이야. 내 말이 상여라는 그 핵심어가 안 들어가면 틀리냐는 말이야. 아니라고. 육류라는 말은 상여 맞아요. 밑에는 하위어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알았다면 쉽지 쓰기는 여러 개의 하위어들을 묶을 수 있는 상위어로 대체하는 것 일반적으로 만드는 것 그럼 돼. 근데 상위어 하위어가 생각이 안 나. 그럴 수도 있잖아. 시험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현실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러 개의 단어나 어차피 단어잖아 지금. 또 여러 가지 개념을 포괄할 수 있는 말로 바꾸는 것 이래도 문제 없다니까. 다 맞는 거야 이게. 근데 우리가 잘못 자꾸 상위어 하위어를 못 외웠으면 못 쓰면 안 된다. 그럼 상위어 하위어 못 쓰면 어떡하지? 이걸 못 외우면 어떡하지? 이게 시험 볼 이게 공부하면서 전전긍긍 외워지지는 않지. 다시 생각하면 생각도 안 나지. 이게 현실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상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됐나요? 그러면 일반화 교실 끝났잖아.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는 이미 뭐 나왔잖아. 없는 걸 써냈잖아, 얘가. 그럼 왜 없는 거야? 제시문에 없어. 제시문에 없으니까 제시문에 있는 내용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주제 문장, 중심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뭐라 한다? 재구성 규칙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얘가 그랬으니까. 얘가 그렇게 했잖아. 내가 설사 못 외웠더라도. 맞나요? 물론 우리는 이 공부를 하고 시험 치러 가. 왜?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성취 기준에 요약하기가 있기 때문에 최소 한 번 이상이겠죠. 나랑 공부할 때 한 번, 스스로 공부할 때 한 번, 한 번 더 볼 때 한 번. 최소 이런 것들은 세 번, 네 번 보고 간단 말이야. 그래도 완전하게 기억이 안 나. 맞죠? 완전하게 외울 수도 없어. 근데 뭐가 있었어. 대체 뭐 있었고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요 정도만 이어도 충분한 우리가 얼만큼 가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의 이론의 깊이가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는지를 기출이 보여주고 있다고. 그래야 우리가 자유로워진다고. 이상한 말 어디 근거도 없고 확증도 안 되고 뭔지도 알 수 없는 그 말들 속에 우리가 갇혀 있단 말이야. 우리가 확실한 걸 믿어야 되죠. 확실한 근거. 근데 그냥 뭘 외워야 된다더라. 무슨 이 봐라 요약하기 규칙이 나왔지. 그러니까 요약하기를 달달달달 못 외웠으니까 안 된다더라. 이런 이상한 풍문들 속에서 갇혀 지낸단 말이야. 결국 안 되면 예를 통해서 실제 예를 통해서 거꾸로 왜냐하면 우리가 요약하기 규칙에 대해서는 대충 알고 있고 또 여기에 용어까지도 알려줬고 야 우리가 대충 여러 번 이렇게 해봐서 알고 있긴 한데 내가 정확한 개념 한 줄까지는 못 외웠는데 큰일이 아니구나라는 거 알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이 이런 또 이런 용어나 이런들이 많아요. 진짜 많아진단 말이야. 화독자까지 다 합치면 그걸 모두 외우지 않고도 그 대신에 뭐뭐뭐가 있구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구나 정도 우리가 분명히 하고 갈 거야. 그럼 겁이 안 나. 좋아 해봐. 뭐 나 이거 나 개론서 속에 들어있는 나 교육과정 속에 들어있는 똑같은 용어로는 쓸 수 없어. 그렇지만 내가 얘를 통해서 뽑아낼 거야. 거꾸로 귀납적으로 이렇게 사고하란 말이야. 사고를 이렇게 하라고. 그래야 어떤 문제를 보건 어떤 공부를 해도 내가 응용할 수 있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해 됩니까? 그럼 두 번째 문제까지 끝난 거야. 작년에 시험 볼 거 그랬지? 작년에 봤으면 10점 그냥 누워서 진짜 그냥 공짜로 그냥 걷어먹는 건데 그렇죠?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는 이제 이것을 발표할 때 맞죠? 본론의 3문단은 학습활동 4에서 청중 특성을 고려한 도입부의 내용 구성에 대한 지도 내용을 두 가지로 쓸 것. 본론의 3문단은 학습활동 4 중에서 이제 학습활동 4를 봐야 되겠죠? 1.3에서 요약한 내용을 활용하여 말하기 상황에 알맞게 발표해보자. 말하기 상황. 이것도 조건이 되는 거야, 또. 화폐와 경제생활 화제. 목적. 이게 정보 전달하는 말하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쉽게 그러니까. 알기 쉽게 설명해야 돼. 근데 청중은 설명은 알기 쉽게 해야 되고 그런데 청중은 관심이 낮아. 그리고 배경 지식도 부족해.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관심도 적고 배경 지식도 부족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 관심이 낮잖아. 관심이 없어. 화폐 뭐.
경제 뭐 나랑 뭔 상관이야. 엄마가 돈 주는데 뭐 필요 없어. 이런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돈과 관련된 요 돈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좀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근데 활용해야 돼. 상상하지 말고 활용하라고. 도입부에 뭘 넣으라고 했나요? 도입비잖아, 도입. 말하기에 도입은 맨 앞이잖아. 맨 앞에는, 맨 앞에서 관심이 없는 애들한테 뭘 얘기해야 돼? 자, 뭐, 이제 한국은행에서 무슨, BIS, 비율이 23, 이거 얘기하면 애들, 얘 총 쏜다? 애들아, 총 쏜다. 총 갖고 있다. 그거 하면 안 되지? 도입부에서. 뭐 해줘야 돼, 도입부에서는? 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뭔가 아이들의 흥미를 끌어야지. 끄는데 제시문을 가지고 끌었으면 좋겠다고. 가지고 끌었으면 좋겠다고. 뭘 끌으면 좋을까요? 당연히 흥미를 유발한다는 맞아. 관심이 없으니까. 지금 사실은 이게 두 가지니까 청중이 지금 한 문장이지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 뭐로? 관심이 낮고 그럼 두 가지를 이걸 답하라는 거야 결국은. 관심이 낮은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주고 배경지식이 부족한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주고를 나누어서 두 가지가 지도 내용이라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추상적으로 본문도 버리고 첫 번째 지도 내용은 흥미롭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배경지식을 갖추도록 한다. 라고 쓰고 싶지. 그러면 나는 빵점을 줄 거야. 나는 빵점을 줄 거라고. 점수를 안 줄 거라고. 그럼 본문을 활용하라는 거야. 자, 어떻게 활용해야 되죠? 먼저 관심이 낮은 아이들에게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본문을 사용해야 돼. 사용해야 돼. 그래야만 점수를 줄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실제로는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온전히 10점을 맞는 아이들이 내가 보기에는 별로 없었다. 없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들아, 이렇게 하잖아. 얘들아, 이거잖아. 내가 나왔잖아. 지금 말하기. 학생이잖아, 지금. 그치? 뭐라고 말해주면 좋을까? 근데 이 아이가 말할 핵심은 뭐예요? 이 아이가 말할 핵심. 원래 돈은 교환하려고 했던 건데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교환하려고 했던 건데 나중에는 쌓아놓는 걸로 바뀌었다. 이게 사실은 서론의 첫 번째 나와 있는 그 핵심의 핵심이야. 이걸 말해줘야 돼 애들한테. 그런데 이제 부가적으로 뭐뭐뭐는 이렇게 해서 하기 어려웠고 그러니까 축적을 하려고 하는데 화폐가 아닌 걸로 하려니까 어려움이 있었던 거잖아. 이게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지금? 이 문단의 핵심. 자, 이걸 가지고 애들한테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들아,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 라고 물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상상하는 거야. 언제나 글 속에, 요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진짜 교실에서 이걸 학생이 아니고 선생님이 만약에 관심 없는 아이들, 배경 지식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설명하려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말할까를 상상해야 돼. 진짜 아이들을 놓고. 이걸 자꾸 글 속에 빠져서 문자로만 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여기에 지금 얘가 있잖아. 뭐라고 흥미를 이렇게 누웠던 애들이 이렇게 하게 할 수, 너무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왜 돈이 만들어졌을까? 화폐잖아, 화폐. 왜 돈이 가볍잖아, 돈은. 왜 만들어졌을까라는 걸 이제 불러일으켜야 돼. 뭐라고 하면 좋을까? 여기 있는 걸 갖고 할 수 있어. 있을 것 같아.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혹시 주머니에 황소 있는 사람? 뭔가 좀 반짝반짝 하나요? 아니면 이거 뭐 기가 막혀도 일어나잖아. 아니 기가 막혀도 일어나잖아. 저기 미쳤나? 주머니 황소인 게 어디 있어? 이러면서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지갑 있는 사람? 이러면 되나? 지갑 있는 사람은 손 들지 않겠어요? 뭐 아니 그러니까 나와서 저 여러분들 중에 지금 뭐 지갑 있는 사람 혹시 있나요? 그럼 저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할 거 아닙니까? 아니죠. 호응을 하라고. 아무리 재미없어도. 그 지갑 속에 혹시 양을 넣고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어때요? 일단 비웃겠죠? 침을 뱉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째가 내 말을 들었잖아. 내 말을 들었으니까 뭔 소리야. 무슨 양이 어디 들어있고 뭐 아니면 잉어 같은 거 지갑 속에 넣고 다니시는 분 있나요? 이렇게 하면 막 웃기고 있네 할 거 아니에요. 일단 흥미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친구는 왜 지갑 속에 양을 넣고 다니지 않죠?
이렇게 물어보면 또 실수로 할 거 아니야. 미쳤나 이게 뭐 막 뭐 욕을 할 수도 있지만 야 그게 뭐야 뭐 말도 안 돼. 그래도 이미 깨어난 거 아닙니까 아이들은. 그렇죠? 여러분들 지갑 속에 동전이나 지폐나 이런 화폐가 있죠. 그렇죠? 왜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갑 속에 양을 넣고 다니지 않고 지폐를 넣고 다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야 양을 어떻게 넣고 다니냐? 어? 지폐 이거 돈 이렇게 갖고 써야지. 양을 끌어갖고 뭐 하는 거를 뭐 주냐? 네 맞습니다. 이렇게 화폐란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지고 다닐 수도 없고 또 잉어 한 3일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갑 속에서 그렇죠? 눈알도 썩어서 튀어나오고 내장도 막 튀어나오고 냄새나고 안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갑 속에 돈을 넣고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여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야. 이게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그 상상력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그러니까 계속 이런 이렇게 읽고 분석하고 생각하고 아이들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머릿속에 항상 내 학급이 그려져야 돼. 학급. 내 국어 수업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언제나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 언제나. 왜? 공부할 때 언제나 그려져야 된다고. 왜? 내가 이걸 설명할 때 어떻게 하지? 내가 아이들 앞에서 이 내용을 설명하려면 내 말을 듣고 아이들이 이해할까를 머릿속에 맨날 그려야 돼. 맨날 공부하면서. 이 글 속에서 맨날 깜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이걸 요약하기를 공부했어. 그럼 나 이 요약하기를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가장 알기 쉽고 아이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가르치지?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 또는 누가 요약하기를 세 번째에서 할 거예요. 그리고 학습활동을 할 거야. 그러면 이런 학습활동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켜서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이해하고 적용시킬 수 있을까를 언제나 생각, 매일 생각해야 돼. 매일 공부하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떠올라 이제. 그렇게 사고해온 친구들. 상상하고 항상 가르쳐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게 상상하는 거야. 그래서 공부하고 집에 가서 가르쳐보거나 머릿속으로 그걸 수업하는 장면. 그러니까 저는 수업을 한 번도 안 해서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상상할 수 있고 교생도 해봤고 여러분들. 완전한 상상은 안 되겠지만 자꾸 상상을 하다 보면 상상이 조금씩 커지는 거야.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필요하면 누군가에 해보는 거죠. 우리 부모님한테 할 수도 있고 친구한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형한테 할 수도 있고 이걸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분명히. 여러분 다 비웃고 안 한단 말이야. 이게 이때도 필요하고 어떤 개념을 이해할 때도 필요하고 그거 가지고 나중에 공부할 때도 필요하고 2차 가서도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매일매일 공부를 한다면 그때그때 상상을 통해서 설명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집에 돌아가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펼쳐놓고 말로 설명해보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돼요. 5, 6, 길지 않아 지금. 얼마 안 남았어 그러면. 많이 남았어요. 5, 6, 7, 8, 9, 10, 11. 7개월 정도 연습하면 계속 연습을 하면 공부할 때 자동적으로 떠올라 이제. 아 애들 나도 이해 못하는 걸 애들을 이해할까? 못하겠지. 그럼 난 도대체 어떻게 이게 상위인지 하는 거야. 난 어떻게 이해해야 이걸 어떤 예를 항상 예를 생각해.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뭔가를 다 했으면 예를 들면 뭐 공부했으면 예를 들면 뭐 설명하시면 예를 들면 이렇게 찾아서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의미한 개념 외우기가 안 돼. 할 수가 없어. 그건 왜? 무의미한 개념 앵무새 같이 외워서 얘기해봐야 애들은 99명 100% 못 알아들어. 100% 기억도 못하고 100% 적용을 못해. 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공부할 때도 필요하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필요하고. 알겠습니까? 그럼 조금 이제 관심이 생겼나요? 화폐에 대해서? 왜 생겼는지? 그렇죠? 두 번째. 배경 지식이 부족한 학급 친구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건 아까 읽어가면서 이미 답을 줬어. 이거 배경 지식이 부족하니까 뭐 그럼 뭐 여러분 이렇게 하기가 딱 쉬워. 어떻게 하기가 딱 쉽냐면 화폐에 관련된 다른 글을 미리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읽어준다. 이렇게 하기도 쉬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해주면 좋을까요? 자 학생이야. 말해줘야 돼. 그럼 방금 이렇게 불러일으키기는 했어. 그런데 이제 본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몰라 뭔지 뭐 이렇게 옛날에는 재화를 축적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래서 이제 그럼 야 재화가 뭐야? 야 축적이 뭐야? 할 거 아닙니까? 모른다 그랬잖아 지금. 그 뭐 해주면 돼? 여기에 많아 되게. 근데 이 상상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되게 많다고 지금 이 화폐와 경제생활 속에 어려운 단어가 너무 많다고. 그 보여주고 있다고 지금. 아, 그래서 내가 아까 그렇게 읽은 거야. 가치가 뭐고 축적이 뭐고 재화가 뭐고 교환이 뭐고 이미 다 전제해 놓은 거야. 이 문제 속에 우리가 자꾸 착각하면 지도 내용을 쓰시고 그러면 막 없는 내용 있잖아.
내가 어디선가 외운 거 막 갑자기 상상해. 어떻게 갑자기 상상하냐고. 아무 발판이 없는데 어디서 상상을 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지도 내용 쓰는 건 못 쓴다. 못 한다. 얼마나 많은 지도서를 외워야 쓰냐. 이렇게 당하는 거야. 그게 아니야. 발판은 여기에 있다고. 디딤돌은 여기 있다고. 비계가 여기 있다고. 그럼 딱 1, 2문단 딱 읽어만 봐도 애들이 어려워하는 거야. 단어 자체가 어려워. 그럼 뭐부터 해주면 돼? 자, 여러분 축적이라는 건요. 그래서 좀 알기 쉽게 설명하고. 알겠습니다. 이해됩니까? 근데 그런 어려운 단어만 해결이 되면 이거 어려운 글은 아니거든. 맞죠? 허파가 생긴 이유는 그렇게 보관하기도 힘들고 쉽게 썩으니까 쉽게 하기 위해서 동전이라든가 지폐 같은 거 만들어서 넣었다. 내용은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글 자체가 어려워. 그러니까 요약이 어렵잖아, 얘도. 화폐, 재화, 축적, 육류, 어패류. 어패류가 뭔지도 모르는 애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우린 다 안다고 하지만. 오케이? 알겠습니까? 그럼 끝나는 거야. 그래서 10점을 온전하게 받기가 만만하지 않을 수. 단,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이 답을 알았다 해서 좋아할 게 아니야. 뭘 알아야 된다고? 무엇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된다고? 방금 4번 같은 경우도, 아하, 발판은, 아, 두 가지니까, 아이가 관심이 낮고, 지식이 부족하니까, 어디서 끌어오려고 했는데, 다른 데서 내 머릿속 배경 지식에서 끌어오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발판은 이 안에 놓여져 있다. 근데 이게 숨은 그림 찾기처럼 안 보인단 말이야. 안 보여. 보이질 않아. 실제 시험장 가도 안 보여. 왜? 이렇게 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은 사람은 죽어도 안 보여.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이게 방법이야. 이게 전략이야, 지금.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온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 알겠습니까? 이 한 문제만 이렇게 오래 풀 거야. 우리 내년 이맘때도 안 끝나. 모두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내년까지 또 와요.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오래 문제였기 때문에 나는 이걸 답을 내는 데에 집중하지 말고 도대체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답안을 구성해야 되고 그 답을 찾는 근거들은 모두 재심은 속에 있었다는 거를 확인을 해두시고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